졌는데 지금 힘들어서 한복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복식을. 예? 이것이 저기 뭐야, 이 옷이 우리 뿔인데. 목공 경기 막바지. 제대로 과제물을 마무리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 22명 중에 불과 5명. 한나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여자라는 편견에 기능인에 대한 오해와 무관심까지. 그녀 앞에 장애물은 많았지만 그저 좋아서란 이유로 쉽지 않은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선을 다해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드디어 경기가 끝이 났네요.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 정말 고생했어. 가장 힘겨운 경쟁 상대가 누구였냐는 질문에 우리 사회에 차가운 시선이었노라고 서슴없이 대답하는 한나 씨. 요즘에는 컴퓨터다 뭐다 진짜 자리에 앉아서 뭐 하면 농협, 뭐 은행 갈 필요 없고 편의점 갈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회 속에서도 사실 문고리 하나만 고장나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수리를 해야 되고. 근데 그런 손으로 만지고 하는 일 자체를 막 천대하고 안 좋게 생각한다면 언젠가는 어차피 다시 찾을 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되게 수준이 높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진짜 기능올림픽 나가서 종합 우승까지 하고 돌아오는 그 나라인데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어? 그게 뭐야? 기능올림픽이 뭐 그런 것도 있었어? 이건 사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심사만을 남겨놓은 용접 선수들. 그 첫 번째 관문이 수압 체크입니다. 기준 수치 100을 견뎌내면 합격, 물이 새면 불합격이 됩니다. 가장 탈락자가 많이 나오는 만큼 선수들의 긴장도 극도에 달합니다. 보기 학생도 작년에 수압 체크에서 탈락을 했다고 하네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무사 합격입니다. 원머 역시 작년에 수업 체크에서 뼈 아픈 실패를 겪었습니다. 전래 전래장사 다 풀고 아직 괜찮아.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래도 봐야죠. 꼭 메달을 따서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는 완모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선생님도 입술이 탑니다. 아, 드디어 통과했네요. 진짜 올라갈 때마다 어땠어요? 가슴이 터지는 것 같죠. 이거는 경험하지 않으면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이들 마지막 작품인데 수업에서 정말 눈금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희비가 교차하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심사위원들의 마라톤 회의가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덩달아 선수와 지도 선생님들도 용접실 구석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보기 학생의 가장 큰 라이벌은 완모가 속한 태백기계공거팀.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누구의 꿈이 먼저 이루어질까요? 금메달은 완모에게 돌아갔습니다. 지난 3년간의 시간을 다 보상받은 기쁨의 눈물을 쏟는 선생님. 서로가 있었기에 같은 꿈을 향해 달려올 수 있었던 두 사람. 이 순간 어떤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평가전에서 1등 해가지고 세계대회 런던 대회 가는 것도 뭐 선생님 꿈도 세계대회에서 금메달 따는 거니까 열심히 해야죠. 아쉽게 동메달에 그친 보기. 뭐 울어요? 네? 아니요. 좀 그래가지고. 네. 이제 국가대표의 꿈은 다시 내년으로 미뤄야 합니다. 네. 승자와 패자가 갈렸던 냉혹한 무대도 이제 막을 내릴 시간. 하지만 인생이란 무대에서는 아직 승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은 예감하는 자에게만 어둠 속에서 빛이 된다고 했던가요? 희망을 잃지 않는 한 찬란한 아침은 찾아올 겁니다. 시작하세요. 3시간입니다. 헤어 디자인 선수들의 마지막 도전과 함께 3일간의 촬영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꿈을 향한 그들의 긴 싸움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기자분이 지저분하다고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깨끗하게 좀 씻고 왔습니다. 오늘도 그냥 자, 가세요.